입니다. 오늘은 저랑 같이 필라테스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갈비뼈를 잡아주시고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몸통을 납작하고 홀쭉하게 만드는 데 집중을 해주세요. 20회 갈게요. 갈비뼈가 좌우로 넓어졌다가 천천히 서로 가까워질 거예요. 숨을 마시고 깊게 내쉬어주세요. 다시 마시는 숨은 자연스럽게, 내쉬는 숨은 최대한 폐에 공기가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깊이 숨을 뱉어주세요. 내쉬고 마시는 숨에 정수리가 천장 쪽으로 길어지고 내쉬는 숨에도 커진 키가 유지되도록 느낌을 가져주세요. 코로 마시면서 갈비뼈가 커지고 내쉬면서 배가 납작해집니다. 어깨는 힘을 풀어주시고 몸에 긴장감이 없도록 뱉는 호흡에 복부 쪽으로 집중을 해주세요. 어려우신 분들은 거울을 보면서 계속해서 갈비뼈의 모양을 체크해주세요. 처음에 갈비뼈가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쉬는 숨에 집중해주시고 몸통이 너무 움츠려들지 않도록 계속해서 가슴은 활짝 열어주세요. 자세가 바라지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주세요. 양손은 바닥에 대고 골반을 편안하게 최대한 허리가 정상 범위만큼만 뜨도록, 정상 범위는 손가락만 들어간 상태예요. 호흡 세 번 진행할게요. 골반을 내 몸통 쪽으로 조금만 당겨주고 오른발부터 10번 들어줄게요. 골반을 배꼽 쪽으로 조금 당겨놓고 복부의 힘으로 다리를 들어주세요. 반동이 아니라 다리를 들기 전에 먼저 숨을 뱉어주세요. 후, 다시 내렸다가 먼저 내쉬면서 배꼽을 당기고 그 다음 배꼽의 힘으로 다리를 들어주세요. 계속 반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드는 다리 쪽이 아니라 반대쪽 엉덩이를 바닥으로 버튼 누르듯이 꾹 눌러주세요. 양 엉덩이는 계속해서 바닥에 나란히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내릴 때도 마찬가지로 배꼽을 갈비뼈 쪽과 가깝게 만들어주세요. 어려우시다면 다리를 드는 순간에 뱉는 호흡 쪽에 많이 포커스를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배꼽과 몸통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다리를 들어줍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복부의 힘으로 다리를 들어주고 양 날개뼈와 척추는 편안한 상태를 유지해주시고 쇄골뼈를 좌우로 길게 유지해주세요. 이번엔 양 다리를 들어볼게요. 내릴 때는 더 조심스럽게 오른다리 들고 내쉬면서 왼다리를 들어주고 살포시 내려놓고 반대쪽도
계속해서 엉덩이를 바닥 쪽으로 지그시 눌러주면서 뒤쪽 허벅지와 엉덩이의 힘을 사용해 주셔야 해요. 빠르게 실시하지 않아도 좋으니 호흡의 패턴을 이어가면서 배꼽과 복부의 힘을 느껴주세요. 목과 어깨에 불편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호흡을 내쉴 때마다 갈비뼈와 배꼽이 매트 쪽으로 녹아드는 느낌에 집중해 주세요. 배가 위로 튀어나오는 분들은 손으로 조금만 배꼽을 눌러주는 느낌을 사용하면서 숨을 뱉을 때 배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납작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에 컬 동작할게요. 누워있다가 정수리 방향으로 척추를 길게 늘어뜨리면서 올라와 주시고요. 올라왔을 때는 숨을 최대한으로 뱉어주세요. 움직임의 시작이 갈비뼈입니다. 고개를 살짝 들어 올리고 그 다음부터는 갈비뼈가 배꼽 쪽으로 가까워지면서 일을 합니다. 갈비뼈는 배꼽 쪽으로, 뒤로 척추는 길어지고 양손끝은 발 뒤꿈치를 향해서 길게 뻗어주세요. 손을 뻗는 이유는 갈비뼈가 배꼽 쪽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도와줍니다. 어깨가 말리지 않도록 뒤쪽 겨드랑이에서부터 등의 힘으로 팔을 뻗는다고 생각해 보실게요. 양 다리를 가슴 쪽으로 안아서 허리와 목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천천히 옆으로 돌아 누워서 일어나 줍니다. 아, 잘 따라 하셨나요? 혹시 컬 동작을 할 때 목이 너무 아프신 분들은 양손으로 목과 요 머리 이어지는 부위를 살포시 대어준다고 생각하고 머리 무게만 손으로 도와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은 훨씬 목 통증 없이 컬 동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필라테스 동작은 어떠한 운동을 하기 전에 워밍업으로도 괜찮고 마무리 운동으로도 좋은데 저는 특히 운동 전 혹은 오전 중에 이 필라테스를 실시하면 하루 동안 그런 컨디션이 좋게끔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목이나 요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당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더 점진적으로 필라테스를 해주시고 제가 앞으로도 다양한 필라테스 동작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